그리고 낯선 행동의 목적, 여기서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,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? 1교시에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. 못본척 하셔야 된다. 그래서 애들이 자꾸 선생님한테, 선생님을 관심 끌려고 낚으려고 그래. 이렇게 낚시 바늘로 낚으려고 그럴 때, 저는 이 노래 좀 부릅니다. 내비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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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의 그 목소리, 내비둬. 예, 가끔 또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못난 행동은 그 낯선 행동 하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이 노래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지금 4년 차 되거든요. 그 때때로 낯선 행동 하십니다. 그럴 때도 제가 이 노래로 제 마음을 위로를 해요. 노래 좋죠? 내비둬, 내비둬 많이 써먹으세요. 저작권 프리입니다. 그다음 이렇게 다양한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iMessage는 iMessage는 뭐 상담하시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 화내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. 애 어떤 행동 때문에 속상하셨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.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. 네가 뭐뭐 하면 다 같이 시작.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. 왜냐하면 난요세 마디로 화를 내시면 됩니다. 이제 아니 그이 화를 제대로 내는 건데 야 그러지 마 이러면은 안 돼요. 이게 지금 애들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럴 때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야.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. 선생님이 속상해.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.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. 근데 이게 결코 약한 메시지가 아닙니다.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화낼 땐 이렇게 한다. 세 마디로 시작.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. 왜냐하면 난 남편한테도 이렇게 화내시면 남편 꼼짝 못 해요. 당신이 그러니, 자, 시작.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렇네. 왜냐면 난. 굉장한 파워입니다. 집사람이 저한테 잘 쓰는 게 당혹스럽다예요.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. 왜냐면 이렇게 나가면 제가 이렇게 오그라들어. 제대로 화내는 법입니다. 아이메시지. 네, 이렇게 쭉 시간 나실 때 하루 한 꼭지씩만 보세요. 저도